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요 X절편이랑 Y절편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, 실제로. Y는 마이너스 2분의 1X, Y는 마이너스 2분의 1X, 플러스 2라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, X축, Y축, X축, Y축, 원점 이렇게 써 있을 것이고, 그치? Y절편이 얼마예요? Y절편이 2예요. Y절편이 2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, 맞지? 네. 자, X절편은 Y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? 4. 4가 들어가야 돼, 그치? X가 4가 들어가야 되니까 X가 4면 한 요쯤 되겠네? 맞니?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어지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. 여러분, X절편이 4고 Y절편이 2라고 얘들아 착각하지 마. X절편이 4고 Y절편이 2라고 해서 4,2라는 요 점을 지나가는 게 절대로 아니야.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. X절편이 4고 Y절편이 2라고 해서 4,2라는 점, 요 점은 아무 상관이 없는 점이야. 4,0이랑 0,2가 의미가 있는 거지. 4,2라는 요 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놈인 거야. 오해하지 마시고 아시겠죠?